체지방률을 봤을 때 좀 높은 편이에요. 네. 높은 편이라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체지방률을 그래도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언제까지요? 한 세 달 정도? 아. 근육량은 보시면은 좀 이제 키가 있으신데 네. 키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. 네. 그래서 얘는 한 25 정도 되면은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근육량은 올라가고 체지방은 떨어지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제일 좀 이상적인 그래프인데 식단이라든지 운동을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엄청 좋아요. 엄청 0.4 이렇게 밖에 3밖에 안 올랐는데 괜찮은 거예요? 근육량이요? 네. 근육량은 1년에 많이 올라요. 30kg 1년에요? 1년에 네. 그러면 요 정도 근육 엄청 많이 올라요. 지금 체중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. 근데 보통은 근육량이 같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. 그러니까 체지방이 내려가면서 근육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. 너무 맞아. 좋게 잘 나왔어요 지금. 이렇게 나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. 특히 여자분들은 더 쉽지가 않아요. 뭘 먹어야 되나? 살만 달게 조금만 나 왜 배고프지? 아 진짜 맛있겠다.